우리의 영혼의 필수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감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심해지면 영혼에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감사를 공급해야 하는데 감사의 공급을 가로막는 주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특히 당연한 것에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의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삶, 당연하게 살고 있는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들이 모두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을 빼앗기게 될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마땅히 살아있어야 할 사람이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질병을 앓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것에 감사하다 보면 자칫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숙명론, 운명론, 자기 부정론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돼.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내 주제에 뭘 잘 할 수 있어.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잘하는 것이 없어. 나는 원래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이제는 원래 당연이라는 이런 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